달콤한 이 시간 언제나 이 시간 언제나 기다려 everyday 빛나는 오후는 이대로 멈춰줘 everyday 너와 내가 만든 시간 안에 잠시 기댄 눈을 감아봐 배달과 은행, 교통과 쇼핑, 방송. 요즘은 없는 앱이 없죠.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은 물론 게임은 얼마나 하고 이상한 동영상을 보진 않는지 일일이 지켜볼 수도 있는 앱도 있어요. 선호공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아이들은 엄마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전문가는 그래요. 통제와 차단,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통제만 하면 부모에게 숨기는 방법만 개발된다고요. 그리고 사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가장 좋은 관리법은 진솔한 대화라는 거. 누구나 알지만 그게 힘드니까 앱을 쓰는 거겠죠? 아이들 관리 어떻게 하세요? 여기는